사실 우리가 진짜 걸어온 세월이 있잖아. 어떻게 보면 이 두 발로 우리가 솔직히 무시 얼마나 당했나 진짜. 그치. 그때 라디오 하러 간다고 시방 돌아다니고 갈 때 공중 화장실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둘이 정장 들고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화장하고 옷 갈아입는 게 고생 많이 했다고. 언제 이렇게 꼰대가 됐지? 좋은 일 있을 때만 연락하고. 밥 사줬잖아. 커피 네가 사라고 했잖아. 진짜 너무했다. 기권 기권 기권. 죽인다. 아니, 어디서 본 것 같아. 나 좀 빠빠라이. 어제도 사랑합니다.